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 두 발이 폴란드의 푸셰보드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폴란드 민간인 두 명이 사망하였는데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어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재 각국의 주장이 달라 누가 했는지는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된 미사일일 가능성은 낮지만 미사일은 러시아제라고 했고요. 현재 예비조사 결과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이 폴란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며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공격이 폴란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나라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달라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좀 오래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토는 이 사건으로 인해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림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요. 이는 개전 이래 최대의 미사일 공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3발의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대공방어 시스템이 발전한 모습인데요. 이는 서방세계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되긴 했습니다만 이 공격이 전황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방향으로 반격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에서 남쪽으로 9km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미나에서도 12km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와 크레미나를 동시에 공격하여 탈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병창기지에 대한 공격도 진행하였는데요. 스바토베 남쪽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50여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모든 전선에서 대규모로 포격을 하고 있으며 하이말스도 적극 활용하여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공세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벨로우리브카와 바흐무츠케 근처 바흐무트 북동쪽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작전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쪽에서 광범위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진일퇴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파블리브카라는 지역에서 파블리브카를 완전히 함락시켰고 14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11월 15일부터 드니프로강 강변 방어선에서 후퇴하여 15에서 20km 지점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크림반도의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대교의 붕괴로 인하여 크림반도에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후퇴를 해버리면 육로로도 더더욱 보급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